조금 얘가 말을 해. 소화가 잘안 돼. 검은 콩 몸에 좋다고 챙겨 먹었다가 부글부글 막 설사 방귀 냄새 고약해지고 소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저해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콩 단백질의 소화를 저해시키는 이 트립신 저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 식품을 먹잖아요. 그럼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거든요. 근데 콩에 들어있는 이 트립신 저해제가 바로 소화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화가 덜 된 채로 대장에 도착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불완전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스 차는 건 물론이고 단백질이 왜 부패하면서 냄새가 고약해지잖아요. 대장에서 단백질 찌꺼기가 발효되면서 방구 나오죠. 냄새도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콩을 계속 안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트립신 저해제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며. 그러니까 트립신 저해제를 무력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 콩 단백질 자체에는 항염 효과 그리고 장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우리 대장에서 불완전 발효로 복부팽만 같은 불편감을 줄 수 있고 또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장벽이 튼튼하지 못한 그런 체질의 분들에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예민해져 그러면서 장벽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이 트립신 저해제를 어떻게 하면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이야 궁금하실 텐데 바로 충분한 가열입니다. 이 트립신 저해제는 100도에서 50분간 가열하잖아요. 그럼 91.9% 활성 없어진다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80도 그리고 100도의 열에서 2, 30분 정도 가열했을 때 초반에 정말 급격하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아 적어도 30분은 충분히 익혀주는 게 좋겠구나. 밥에 콩을 놓아서 먹는 것도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함께 수분으로 충분하게 가열이 됐기 때문에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콩밥 먹고 소화하는 데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 근데 아니다. 나는 콩 비린내 때문에 밥에 콩 있으면 싫다. 볶은 콩은 어우 이상하게 소화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집중해 주세요. 제가 해결 방법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검은 콩을 그냥 콩 자체로 푹 삶으세요. 100도로 50분 이상 가열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삶기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압력밥솥에 이렇게 찌듯이 확 삶아가지고 드시면 좋은데요. 이때 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검은 콩 껍질이 안토시안, 이거 수용성이잖아요. 물로 다 빠져나가서 녹아버리니까 콩이 흡수할 정도로 압력솥에 살짝 넣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삶는 방법은 미리 충분히 불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검은 콩에 한 두세 배 정도의 물을 부어가지고 냉장실에서 넣고 2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콩은 한번 물에 닿잖아요. 그럼 상하기가 쉬우니까 물을 부은 후에는 실온보다는 냉장실에 불리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24시간 이상 불린 검은 콩을 압력밥솥에 넣고 물 조금만 넣어서 그대로 취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찌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은 콩으로 어떻게? 간만 살짝 쳐서 간식으로 막 집어먹어도 되게 맛있고 콩조림에도 최고, 안 딱딱해, 아주 고소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폭탄 음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김수용 채널 H 영상에서 이 검은 콩 두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검색하냐? 유튜브에서 H 검색, H 콩 이렇게 검색하시면 검은 콩 두유 만드는 방법, 검은 콩 죽, 검은 콩 스프, 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고 진짜 맛있다. 꼭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장이 안 좋아서 김 원장 얘기한 방법대로 다 했는데도 나는 못 먹어. 나는 얘가 안 받아. 체질적으로 위장이 안 좋은 식적 체질, 식적 환자들은 제가 마침 말씀드리면 24시간 해가지고 압력솥 쪄가지고 해도 이렇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영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식적이 뭐냐? H 식적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위장은 멈춰 있나 봐. 명치가 항상 그득하고 아프고 먹기만 해도 체하고 배가 빵빵하고 트림 나오고 가스 차고 정말 배 만져본 배가 너무너무 딱딱 돌덩이 같다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식적 체질이에요. 그럼 나 식적 체질인데 검은 콩 못 먹냐?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두부입니다. 실제로 콩의 소화 흡수율은 65%인 반면에 두부로 만들잖아요. 그럼 무려 95%나 됩니다. 우리가 먹는 두부의 대부분을 영양소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백질 함량은 검은콩 원물보다는 좀 적지만 소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소화기 약한 식적 체질에게는 이 검은 콩 두부가 더 많은 단백질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김 원장, 콩, 식물성 여성 호르몬, 이소플라본, 이거 에스트로겐 우세증 유발하는 효과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 정말 궁금해 하세요. 유방의 혹, 자궁의 혹, 이런 거 우려하는 분들은 콩에 대해서 안전하냐, 아니냐? 이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제가 답 드릴게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이두 가지 수용체에 다 작용해서 뭐 유방의 혹, 자궁의 혹, 이거 해롭다, 아니다, 양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설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훨씬 더 우세하답니다. 자궁 근종, 성근증, 자궁 내막증, 유방 혹 이런 있는 분들은 문제될 양을 너무 많이 막 계속해서 그것만 먹게 되면 그건 좀 조심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의 뭐 콩밥으로 해서 먹는다든지 하루에 한두 잔 두유로 마시는 거, 요 식사로 드시는 것 정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건강에 도움됩니다. 참고로 이 이소플라본은 국산 검은 콩이 제일 많아요. 수입산 검은 콩은 함량이 많이 떨어지고 또 렌틸콩, 녹두에는 이소플라본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이 콩이 여성에게만 좋은 거 아니냐? 이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소플라본이 남자들한테는 생식 기능을 떨어뜨린다, 저해시킨다 이런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국제학술지죠, 생식독성학에서 2000년 이후 발표된 콩 섭취 그리고 남성 생식 관련 38개의 임상 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생식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론의 수치는 이소플라본의 노출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좋은 검은콩 가장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트립신 저해제라는 물질 때문에 소화 흡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물질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100도의 온도로 50분 이상 가열한다든지 적어도 2, 30분 정도는 가열해야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어요. 하루 이상 충분히 불린 검은콩을 압력밥솥에서 푹 찌잖아, 쉽게 콩을 삶아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콩은 그냥 집어 먹어도 좋고 콩조림 그런 반찬으로 드실 수도 있고 그대로 갈게 되면 두유가 되겠죠. 이도저도 어렵다, 나 식적 체질이야, 그러면 검은 콩 두부로 드셔도 단백질과 이로운 성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검은 콩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몸 해독하고, 와, 만성염증에 좋고 갱년기에도 그렇게 좋고 남성 생식 기능하고 연관 없다며. 맞아요. 건강 지킴이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